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8학년도 수능 가형 확통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하여 다친구 간 0부터 1에서 두 함수 gx와 hx는 다음과 같다. 자, gx는 px가 x보다 클 확률이고요. hx는 y가 x보다 클 확률인데요. 지금 gx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0부터 1까지라고 나와 있고 함수 hx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가 같다고요? px가 k보다 같은 확률과 p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의 확률이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k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돼요. 됐어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자, 문제에서 일단은 gx가 얘랑 같다니까 얘는 얘인 거예요. 즉 얘는 보이시나요? 써볼까요? 자, p, x가 k보다 크다라는 것은 결국은 gx에다가 대입하면 gk가 되는 거고요. gk식은 나와 있으니까 얘가 막 k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뭘 구할까? p, 4분의 1부터 y가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자 h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hx가 p, y가 x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얘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 하나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0부터 1이고요. 그럼 얘를 총 4등분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인데 4분의 1, 4분의 3이에요. 자, 뭘 구하고 싶다고요, 지금? 4분의 1부터 4분의 3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보다 크다만 나왔어요.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끌어내려면 크다니까. 아, 4분의 1부터 1까지 해서 4분의 3부터 1까지를 빼면 되겠다. 주어져 있는 범위가 1까지니까 이 최대값은 1이거든요. 됐어요? 여기에서 얘를 빼겠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y가 얼마보다? 4분의 1보다 큰 데에서 빼라고요. y가 얼마? 4분의 3보다 큰 데를 빼면 걔가 뭐가 되겠다? 4분의 1부터 4분의 3만 딱 남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면 돼요. 얘는 4분의 1이었다. 4분의 1 집어넣으니까 h4분의 1 마이너스 h4분의 3입니다. 그러면 h4분의 1은 주어져 있는 함수값 그림을 가셔야 돼요. 그림이 얼마나 있냐면 자 h4분의 1은 0.8 그리고 h4분의 3은 0.2 됐죠? 자 계산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0. 지금 얼마냐면 8이었고요. 얘가 0.2예요. 그래서 얘가 0.6입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요? 얘랑 얘랑 같다고요. 됐어요? 얘랑 얘랑 같다. 얘가 0.6이라고요. 그러니까 K는 뭐예요? 응? 넘어가고 넘어가면 됐어요? K는 얼마? 0.4.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